연이어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 편에도 좋은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레이즈 입장에서, 그러니까 콩드 입장에선 투신의 개입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. 근데 그냥 수업 갈 때마다 투신이 와요. 언젠가 와 있어요. 시스템을 교환으로 수동적인 팀인데 그렇죠. 와봤자 뭘 하겠어. 그냥 뭐 아군 보호를 해주겠지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잡습니다. 투신 진짜 레슬러하고 죽이시면 해야 될 투신. 그러니까요. 또 기다리죠. 아우 이번에 엔치가 오네. 아니 보디가드를 폭발하고 엔치가 왔는데 보디가드까지 잡잖아요. 잘 풀려 안 풀리고의 의미가 없어 보는데 지금 보면 네. 한리아는 기지기가 4대9점을 공부했는데 물불랑이 오늘 흘린 것 같아요. 엄청 풀리겠네요. 네. 한 크게 좋지만 네. 그래서 보시면 돼요. 선수들이 한번 멋진 모습 보여줄 거라니 1티어라고 보여줄 수 없지만 사실상 그렇진 않거든요. 발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 리드까지 연결된 그 과정도 마찬가지고요. 이해가 될 거야? 라는 느낌이죠? 흥미인 느낌이었어요. 손가락 싶어가지고. 그런데요? 너무 순식간에 와서 쉐이 넘어오네요. 지금 궁금해서. 보기도 이상했죠, 느낌이? 네, 와봐. 그럼 나왔어요. 언제 그럼 깨져서 가. 근데 상위에도 본인이 상대하기 쉬운 게 아니고 정면 먹다 보니까 손가락 아주 뛰어온 거예요. 네. 그만큼 힘도 빠르고. 그렇죠. 네. 손발이 잘 맞는다고 봐야 되고요. 초창기에는 미드 정글이 망했는데 다른 말을 잘했어요. 근데 미드 정글이 풀렸어요. 그러면서 이제 미드 돈 팔아가지고 네. 돈 제대로 얻었네요. 아 비인다. 좀 차이 없는 거야. 178. 아 지금 이거는 네. 엄마 왜 울다? 엄마 왜 울다? 네. 아니야. 엄마 왜 울다? 아니야. 그거. 연서 있는데 가봐. 연서 있는데 쪽 있는데 가봐. 있나? 없어. 아프지 않게. 아픈 얘기해. 정도 없어질라 이거. 엄마 없어.